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무해킹이란 무엇인가 책에서도 제가 자세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또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이 이제 이력서를 작성을 하고 면접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은 뭐 IT 보안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런 자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IT 보안 쪽으로 이제 조금 특화된 그런 질문과 답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길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짧게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어떤 면접 볼 때, 우리가 면접을 볼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제일 먼저 한번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제 책에서도 썼던 이미지인데, 굉장히 딱딱하죠. 사실 뭐 웃으면서 대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거의 이런 표정입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데 가면 더욱,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죠. 예, 긴장이 됩니다.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본 편은 아니에요. 많이 본 편은 아닌데, 아마 세번 정도 봤습니다. 세번 정도요. 제가 이제 지내면서, 회사 생활 하면서 세번 정도 면접을 봤는데, 운 좋게, 면접을 잘 통과했던 그런 경우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처음에 미리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들을 해요. 사실 이제 뭐 공사, 아니면 뭐 공공기관, 아니면 이제 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뭐 NCS 그런 것들 뭐 검사들도 하고 뭐 적성 검사나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애상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되게 이제 뭐 모예킹 면접이나 IT 기술적으로 이렇게 중소기업 면접을 볼때 그다음에 제가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을 볼 때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정해져 있는 시험이 없다면은 거의 대부분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딱 하나입니다. 면접관이 당신에게 이제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모의해킹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준비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이죠.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프로젝트 결과물,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모의해킹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모예킹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뭔가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결과물은 어떤 그 해킹 대회로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결과물이 될수 있고, 논문도 될수 있는 것이고요. 혹은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결과물,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를 준비했냐라는 거죠. 뭐를.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만약 모의해킹 인력으로 채용을 했다면은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야 합니다. 뭐 신입이고 뭐 경력이고 다른 곳에서 경력을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비수기가 아니면은 바로 투입할 인원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것은 당장 이 결과물을 보고 여러분들을 이거를 프로젝트로 투입을 시킬 수 있냐, 요거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요것들은 이러한 결과물들이 없어도 사실 면접을 갈수 있는 기회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기회는 생겨요, 분명히. 근데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면접을 간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 나왔어? 어떤 질문 나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죠. 궁금하잖아요. 면접을 못 봤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요. 그럼 대부분 동일한 질문들이 없어요. 막다 각각 각입니다. 회사에서도 동일한 팀장들이 또 다른 뭐 질문들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애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단어를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물어보는 건게 자기가 준비했던 그 팀장 입장에서 자신이 준비했던 그 어떤 질문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력서를 보고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보고 물어볼 게더 이상 없으면 이 질문지를 꺼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선임으로 있을 때, 최고 선임으로 있을 때, 면접을 때 많이 봤어요. 뭐,
몇 명이라고 하면은 뭐한 2, 300명 정도 계속 이렇게 뭐 이력서들 보고 그다음 면접도 보고 뭐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준비를 딱그 이력서에 있는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했고 어떤 연구를 했고 특히 이 모의해킹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 회사를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이 회사에서 바라는 그런 것들 연구를 했는가라고 해가지고 결과물이 있으면은 이런 결과물 어떤 프로젝트성의 어떤 결과물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그냥 물어봐요. 사실이요. 왜 그러냐면 그 프로젝트가 이제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더욱 좋으니까, 예, 더욱 좋죠.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 정도 프로젝트 있고, 이 정도 보고서 쓸수 있고,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바로 프로젝트 보내도 되겠다라는 것이 옵니다. 다른 거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이게 다른 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무슨 뭐 방화벽과 IPS야, IDS의 뭐 차이냐, 뭐냐, 방화벽이 뭐냐, 그 다음에 OS 7 레이어가 뭐냐, 이런 것들.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들, 그 기본 어떤 지식들을 판단하는 그런 그 질문들이죠. 그런 것들을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이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도 같은, 이 친구, 현재 그 이력서 이 프로젝트를 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거 뽑아도 될란가? 이것들이 더 궁금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것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면접관한테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조금 더 고수, 이게 고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면접을 볼때 그런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자기가 준비했던 그 기술, 프로젝트 안에 있는 기술로 궁금증을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점이에요. 예, 좋은 능력입니다. 좋은 점은 좋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고 이제 일반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결과물로 그 질문들을 다시 또 리턴할 수 있도록, 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넘기는 것도 뭐 좋은, 어떻게 보면 말빨, 좋은 말빨, 예, 말빨이 좋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도 면접관들한테 대하시면 됩니다. 대하시면 돼요. 뭐 쉽지도 않지만은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사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생각이에요. 마인드요. 이게 면접관 앞에 가면은 굉장히 떨려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을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후배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요에서 여러분들도 요 분들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죠? 자, 여기에서 혹시나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 아쉽기는 하죠. 아쉽기는 하죠. 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떨어졌다면은 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다시 볼 기회가 혹시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이렇게 뭐 SK 쪽이나 그쪽 계열사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었던 그 면접관에 있던 팀장님이나 그분들을 어떤 업무적으로 볼 기회가 또 있을까? 저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사실 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붙기 전까지는. 붙기 전까지는요.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동네에서 혹시나 뭐 시장을 자주 가는 시장도 뭐 단골집 거기 식당 거기 있던 그 사장님들 아니면 뭐 주위에 있는 그런 할아버지들 아무튼 여러분들 부모님 주위에 있는 뭐 이모님들 보다 볼 기회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분들은 합격하기 전까지 남이에요, 남. 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혹시나 여러분들하고 이게 단골집 그 아저씨가 너뭐 공부하고 있어?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IT 보안 준비하고 있어요. 뭐예요? 모의해킹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의해킹에 대해서 모의해킹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저씨한테 말할 때 혹시 떠나요? 막 이렇게 면접 보듯이 막 떨려가지고 모의해킹 뭐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 아저씨들한테 설명할 때는 굉장히 잘 설명을 하잖아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뭔가 모의해킹 나 공부했어. 그다음에 나 기술 이런 것까지 했는데 되게 좀 멋져 보이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뭔가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 이 있죠. 친구들한테, 이게 어떤 공부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학교 친구들한테도, 아, 이런 거 기술도 알고 있어. 뭐, 이게 자랑하잖아요. 그때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상 면접관에 가면은 말을 못해요, 기술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이분들은 떨어지면 나하고 볼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답변해 줍니다. 모르면은 확실하게 어디까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 뭐냐? 궁금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 줄게.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그런 기술들을 좀더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저는 이렇게 면접을 볼때 그냥 너는 앞으로 내 상사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고객사 한명 만나고 있나 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 어디 뭐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한명 만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보통 대해가지고 좀 면접을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묘예킹 면접 볼때 진짜 했던 게제 사례,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생각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저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웹패킹 좀 배우셨으면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웹패킹, 기본적으로 이제 웹패킹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모예킹 할때 웹패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다. 근데 프로젝트에 어떤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을 수행을 했다. 혹은 어디 학원에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거의 100% 나오죠. 그거 갖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요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우선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했던 걸 그냥 그대로 했던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답답식은 이게 그냥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마 긴장해서 그런 거 있고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 실습을 해봤는데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된 거죠.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긴장이 되는 경우들 여러 가지 있으면은 답변을 하나씩 합니다. 그러면서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된 겁니다라고 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또 궁금해하죠. 알고 접근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얘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왜? Why? 왜 악성 스크립트를 왜 삽입하지? 얘에 대해서도 같이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물어보죠. 왜? 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의 세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만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만이 아닌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답변,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이 사람한테 소요한 시간. 내가 소요한 시간은 적어도 30초에서 1분 이상이 소요가 됐어요, 벌써. 왜 그런 중간에 또 눈치 보고 서로, 예, 한번 표정도 보고, 궁금증 캐스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게 계속 반복적인 거죠. 이게 한 5번 정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단답형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다 보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더 이상 이제 딱 판단이 돼요. 아, 요거는 고객사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대충 판단이 되고, 아, 실제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면접 볼때 보통 6화원 칙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사실 6화원 칙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려워요. 이게 6화원 칙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글을 쓸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뭐 전개하면서 이제 쓰는 방식들인데,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글을 많이 쓰다 보면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답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왜 그것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왜 이것들을 왜 발생을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취약점을 이용하는 건지, 왜 why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격들의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진행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에 쫙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것들 내가 1번부터 내가 알고 싶었던 3번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들 내가 더 심화 있게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더 심화 있게 적용할 수
질문을 줄수 있는 것들을 더 이제 끌고 나가는 것이죠. 더 끌고 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우왕좌왕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 공격들이 어떤 것이고, 이 공격들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고, 또이 공격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자는 거죠. 네, 말을 하자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해당 기술들을 다 적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할 거는, 요거를 물어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참여를 했는지, 실습을 가능한 건지, 혹은 나중에 프로젝트 가서 실제 고객사 대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질문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면접을 볼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쭉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딱 들으면 거의 인상이 딱 배겨요. 네, 딱 배인다. 그래서 그 친구만 이제 중점적으로 그 이야기만 이제 많이 이제 들리는 거죠. 그 친구 중심으로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회사 면접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교육할 때뭐 이렇게 그 뭐냐 케이실드 주니어 같은 거 교육이나 뭐 그런 데에서 면접을 되게 많이 왔죠. 교육생들 그다음에 이제 뭐 4차 산업 같은 경우나 그런 교육들 노동부 과정이나 그런 교육들 때 미리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도 거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미리 판단하고 나중에 이제 추천할 때도 아, 이 친구가 한번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이 미리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 주관적인 뭐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거 블로그에서 char.blog.me 예, 이쪽 블로그에서 면접 보기 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모예킷 면접을 보기 전 고민하면 좋은 질문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도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아서요. 물론 요 질문 사항들이 다 쉬운 질문들은 아닙니다. 근데 모예킹을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좀 이야기 그 강의 안에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며 그다음에 한번 스스로 한번 답변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은 아까처럼 최대한 육하원칙으로 이게 이유 그 원리나 그다음에 자기가 실습했던 것들 그다음에 왜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제시하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